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뭐 테마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급등 양상이 좀 보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주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10% 이상 나오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뭐 구간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말 그대로 재건 쪽으로 관심등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떤 이런 그 투자 심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급등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화면을 보신 바 같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. 언급하셨던 해인 같은 경우도 10.8%가량 강세고 대모도 이제 3.5%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참 웃기게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전혀 실체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뭐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6일날 이제 한국을 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3일 일정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. 근데 여기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투자 개발 협력 이런 협력 방안도 논의를 하겠지만은 이제 한국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재건 관련된 부분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와 관련돼서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언급을 하셨듯이 뭐 해인과 같은 종목들, 다스코, 도하 엔지니어링, 서암 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정말 다행인 부분은 전쟁에서 재건 쪽으로 일단은 테마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였던 그 영향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서 좋아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테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쟁 관련된 것들은 뭐 그게 대표적 곡물 관련주라 하시겠죠? 이쪽은 좀 힘이 좀 빠지겠지만 그 힘이 빠진 시세가 또 마찬가지 재건 관련된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5월 초부터 4월 말경부터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다라는 뭐 그런 판단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. 이게 끝물이 아니라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서두에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명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 재건에 대한 또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게 된다면 또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.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건 관련주들 그러니까 도로 복구라든지 어떤 그 복구를 진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건설 폐기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뭐 건설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도 또 테마가 돌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건 관련된 건설기의 종목들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재건 관련해서 또 다음 수혜주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그 종목 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시면은 네. 어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? 앞서서 외교부 차관이 뭐 6일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시장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많은 분들이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네.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해인을 예를 들게 되면은 해인처럼 다 10% 이상 급등이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. 뭐 해인 같은 경우 10%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데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줄이게 되면서 이제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지금 5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 관련해서 도화엔진형인지 데모라는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. 어찌 보면은 이게 좋게 말하게 되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 몇 안 되는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움직인다는 것도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좋게 말씀드리면 순환매고요.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두더지 잡기식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, 그러니까 오늘 그 해인처럼 상승이 나올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단 데모처럼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접근을 했다가 변동성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.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더지 잡기식이었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를 하자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두더지 잡기식으로 올라올 종목이 어떤 것이냐는 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이어서 바이오주 함께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스코가 내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사실 금리 인상 국면에는 바이오주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뭐 이러한 관련해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상당히 좀 이제 좀 열악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죠. 다만 이제 그 주가들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일단 뭐 임상종양학회에 좀 참여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. 적게는 50%에서 뭐 한 80%까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충분히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지지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임상종양학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메드팩토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드팩토 같은 경우는 췌장암 대상으로 벡토서티브에 대해서 이제 중간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궁금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네오 이문텍 NT17을 좀 병역요법 임상 관련돼서 3건 정도 좀 발표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먼저 좀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죠. 특히 이제 리보세나니까 관련돼서 임상 이상 결과를 좀 포스터 디스커버리 세션으로 좀 선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HLB도 이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임상에 대한 부분이 좀 발표가 날지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뭐 NK맥스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바닥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어떤 종양학회를 좀 시작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터닝어라운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으로 이제 학회들이 좀 많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좀 뭐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막바지에 따른 좀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반기까지 바이오주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요.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네, 그 방송 초반에 LG화학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어서 LG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주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주 환원책이 나온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책 이슈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LG에 대한 투자심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뿐만 아니라 LG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가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어쨌든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좀 강하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관심이 충분히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단 주주 환원책 첫 번째가 이제 자사주취득 5천억 정도의 자사주취득 결정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유통주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조그만 매수가 유입되더라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구강모 회장 중심으로 어떤 대주주 우호 지분과 그리고 국민 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이번에 5천 정도 이 자사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물량이 53%가량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유통 주식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시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는 우호적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배당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배당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되면서 뭐 상표권 수익이란지 뭐 임대 수익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배당 가능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실적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어떤 배당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이 배당 수익을 노리는 또 외근의 수급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그 연말에 이 주가 위치에마다 좀 틀려지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제 앞으로 4% 이상의 어떤 시가 배당률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가 위치에 따라서 최소 4%고 주가 좀 낮게 되면은 또 이 시가 배당률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배당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은 또 배당금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5% 7% 가량 배당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LG 지주사 같은 경우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외국인한테 기관의 수급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
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7만 9천 원에서 8만 천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9만 6천 원, 손절가는 7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다올 투자증권 측에서는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LG가 향후에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시장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. LG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제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지금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첫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된 좀 모멘텀이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중심으로 좀 고객사가 좀 확대되고 있는 이제 동사의 이제 제품이죠. 기존의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디들 화장품 ODM 수출이 상당히 고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신제품이죠. 레티놀 마이크로콘 패치 화장품 매출이 지금 GS 홈쇼핑을 통해서 5월 말부터 지금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그리고 국내에서의 좀 어떤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의약품 쪽인데요. 지금 천안 공장에서 지금 의약품 생산 라인이 좀 한 3분기부터 장비 설비가 좀 마치고 4분기부터 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드름 치료 패치제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의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내년 2월부터 좀 출시가 되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도 선적이 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 매출이 좀 인식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 패치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상의 어떤 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떤 고성장,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에 대한 어떤 이제 수출의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흑자의 영업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내년부터 확실히 좀 주가가 좀 퍼포먼스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실적적인 가시성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만 5천 원대에서 살짝 지금 눌림목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, 손절가는 3만 9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파스라는 종목은 12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.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3만 6천 원대였는데 벌써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온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5만 5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.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